시작하시면 돼.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얼굴 좀 봐요. 왜냐면 본인 사업운은 있어. 아 그래요? 사업운이 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듣기 들었었거든요. 사업운은 있는데 인간 떡이 없어 사주에. 그냥 사람 믿지 말라는 거야. 아 네. 응? 응? 그리고 돈도 나지 말래. 응? 돈이 날라가 자꾸. 돈을 벌라고 하지 마라. 막 돈 벌어야지, 돈 벌어야지, 돈 벌어서 뭐해야지, 뭐해야지 막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몰라 자리는 이거 말고도 또 있어. 또 있어요? 너무 후미진 데 가지 말자 그래. 그러니까 하려면은 시내권. 조금 그래도 나와야지. 아무리 시내가 아니어도 좀 뭔가 사람이 움직이는 동선이 있어야지. 유동인 것 좀 괜찮은. 그리고 올해는 안 돼. 올해는 하지 마요? 내년 3월부터 6월까지야 음력. 요때는 사업운이 있어. 내년 음력 3월이면 4월달쯤 될 것 같아. 4월이면 4월달부터 8, 9월달까지. 아 네. 그때를 보자 그래. 아 네. 그리고 본인은 떡 케이크 같은 거 좀 배워. 안 그래도 저 지금 제빵도 배우고 싶어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조금 그런 걸 배워서 같이 변형하면 괜찮을 것 같아. 아 네네. 그래서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그리고 전통차도 한두 가지 넣자 그래. 아 네. 그래야지 본인이 이런 걸 융합이 돼. 왜냐면 사주에 물이 있어. 네. 목하고 물이 있기 때문에 네. 어때? 본인은 물장사해도 괜찮아. 네 좋은데 그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뭘 보면은 그러니까 물 있는 데 가서 살아라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었고요. 나중 그건... 가면은 펜션 사업해도 돼. 좀 돈을 벌어야 돼 이거는. 아 네 맞아요. 좀 돈을 벌어. 벌고 그런 사업 많이 많잖아요. 펜션도 돈 땅만 있어서 할 수 있는 데도 있고 네. 뭐 캠핑장 같은 것도 많잖아 운영하면서. 네. 그러려면 조금 더 게을리즘 떨지 마. 좀 부지런하게. 늦잠 자지 말고. 누우면 일어나질 않으려고 그래. 네 맞아요. 너무 귀찮아서. 그 게을르면 어떡해. 그러니까요. 사업하고 뭐 움직일 사람은 내가 빨리 움직여야지. 많이 게을러졌어 솔직히. 근데 손끝은 야무져. 아 네네. 그래서 빨리 배우고 습득력이 빨라. 네 좀 일할 때 좀 빨리 배운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좋은 거 이거는 EQ가 발달되어 있는 게. 그러니까 뭐야 잔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거야. 저희 집 공부머리는 별론데 잔머리 일머리가 좀 일머리 공부 저런 거는 괜찮단 말이야. 눈치도 일눈치는 좀 괜찮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사회성은 있는 거야. 사회에서 생활하기에는 빨리빨리 눈치가 빠르잖아. 네네. 그래서 좋은 거란 말이야. 그런데 본인이 앉아서는 못해. 그쵸 맞아요. 본인한테 사무직 보고 막 그러면 못해. 저 때려쳤어요. 3개월 만에 때려친 적이 있어요. 왜냐면 숨 넘어가 그런 거 시키면 답답해서. 왜냐 앉아서 이걸 못해. 차라리 나가서 차 저어트는 게 나아. 차 영업하던지. 원래 사주가 그런 사주니까 활동하는 사주란 말이야. 사람 만나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내 사업하고 이런 사주는 갇혀 있으면 죽어. 아 네. 그러니까 그런 걸 해서 조금 개발을 하란 말이야. 근데 요즘 주춤해 자꾸. 아, 네, 좀 그런 게 최근 들어서 좀 많아졌어요. 귀찮고 자꾸 다운되고 근데 이걸 자꾸 잡아야. 그래서 올해는 뭐야? 내 마음 잡는 해운년이야 마지막을. 그러니까 일단 올해는 그냥 그치?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년에 마음 잡으면서. 일을 배워. 이제 배울 할 거를 이제 준비해야지. 그리고 커피도 본인은 좀 너무 달콤한 맛만 원해. 향이. 네, 좀 이제 좀 진하거나 이런 건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근데 본인 맛이잖아. 그건. 네, 그렇죠. 그렇죠. 대중 맛도 해줘야지. 네, 맞아요. 그리고 요즘은 한 가지 갖다가 안 해. 네. 커피를 그렇죠. 갖다가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를 섞는단 말이야. 네. 원두를. 네, 네. 그리고 볶는 걸 조금만 더 배우래. 저 안 그래도 저기 로스팅 배우고 싶어가지고. 그래야지 내 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올해는 배우는 해운년이고 나를 잠에서 깨우는 해운이에요. 본인 5월 달부터 생각을 해봐. 네, 거의. 놀아. 네. 맞아요. 잠깐 일을 잠깐 다른 걸 했다가. 못해. 8월 달에 이제. 거기가 이제 어떻게 하든 폐점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직종으로 들어가서 이제 일을 했는데 폐점이 돼서 거의 8월부터 일을 지금 계속 쉬고 있는 상태라서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은 그렇게 해서 배워 그 커피 뽑는 거 좀 더 배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떡 케이크라든지 그런 걸 제빵을 좀 배워서 내년 어쨌든 3월달, 운영 3월달 공략을 해. 그러다 보면 이제 5, 6월달에 내가 어디 자리가 나온단 말이지. 그때부터 이제 자리가 움직여져. 그러니까 급하게 마음 먹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지금 제가 되게 빵을 배우고 싶어하는 게 좀 맞는 거죠. 그치. 해놓고 그리고 보니 요즘은 사서만 안 하잖아. 네네 그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제 걸로 이제 만들고 싶어 만들어서 어, 네, 베이커리도 마찬가지 내 거를 만들어서 디저트 거를 만들어야지. 그걸 배워야지. 그걸 만약 하면은 이제 하고서 커피랑 같이 하면은 같이 이제 더 잘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속옷에 재주 없으면 그것도 못해. 네, 저 만드는 거 좋아해. 좋아한다고. 얼굴이 웃어 그리고 뭐 만들 때 해서 주는 거 좋아하잖아. 되게 재밌어요. 그런 거 해주고 누가 맛있게 먹어봐. 네, 저 되게 좋아해요. 저 커피 맛있다고 드셔주시는 거 되게 좋아해.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몰라 커피 뽑는 걸 좀 배우래 본인 들어오니까. 로스팅도 배우고 싶긴 해. 그 자격증도 이제 지금 마스터 자격증도 따고는 싶은데. 그러면서 와인 맛집 길러. 와인이요? 나중에 요즘에는 지금은 아닌데 좀 더 가면 커피숍에서 와인 같은 것도 괜찮아. 바처럼 해서. 낮에는 커피 팔고 밤에는. 저한테는 그 물이 되게 이제 좋은. 좋지. 물이면서 그것도 화하면서도 물이면서 그것도 좋은 거야. 나무를 또 태우기도 하고. 왜? 본인 사주가 수하고 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나무를 세워주려면 물이 자꾸 채야지. 물이 있어줘야지. 근데 너무 물이 많아버리면 어때? 썩어버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잠깐 그런 걸 썩는 거야, 같이. 믹스해서 움직이면 괜찮단 말이야. 그리고 엄마가 보니 요즘 답답해 죽겠대. 아 맞아요. 맨날 저만 보면 집 좀 치워 그리고. 아 저는 그래도 저는 제가 잘 치워 엄마가 오신 것 같는데 저는. 집이 지금 어수선해 솔직히. 맞아요. 치우고 싶은데. 근데 너무 골동품들이 많나 봐. 그 안 버려요. 엄마가 버리지를 못하네요. 그러니까 골동품들이 지 그렇죠. 갖다 버렸으면 좋겠어. 버리라고는 하는데. 본인이 싹 버려. 제가 너무 고민 힘들죠.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집안 청소 조금씩은 해주긴 하는데 그러니까 한 번 이제 싹 다 치워준 적이 있거든요. 얼마 안 돼서 또 어지러워져가지고 냉장고 좀 관리 좀 잘하래. 아 맞아 냉장고 청소해야 돼. 네. 아, 집을 막 깨뚫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현관 들어온 현관에 네. 남 주소 온 거 있어. 남이 주소 온 거요? 누구 거든지. 어 그래요? 왜냐면 입구 딱 들어올 때 너무 그리고 입구에 등 좀 밝게 좀 해. 우산이 됐든지 그리고 베란다 쪽에 누가 쓰던 화분 갖고 온 거 있어? 화분이 좀 많기는 한데 엄마가 길러다 놓은 화분이야? 네네네네. 아니 근데 시골에서 이제 하나 가봐봐 두 개가 죽은 거 남으실 수 있어. 두 개 정도야? 갖다가 깨서 버려버려. 왜냐면 동토난 거 있단 말이야. 그 터가 집이 계속 머리가. 저 최근에 좀 머리 좀 너무 아파가지고. 이쪽이 지금 계속 아팠거든요. 가봐. 남은 것도 버리고 나면 좀 머리가 조금 개운해질 거야. 그리고 자꾸 거기서 주워 갖고 오지 말라고 그래. 그 엄마한테 계속 얘기하는데. 본인은 그런 걸 타. 아 진짜요? 물건 따라 들어오든지 뭐 따라 들어오든지. 엄마는 안 타. 저만 타요? 저희 집에서? 그러니까 잘 그걸 관리를 잘해야지 본인이 덜 탄단 말이야. 그리고 집이 너무 어수선해 보인단 말이야. 많이 어수선해. 그래서 그 정리정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근데 할 수가 없어. 너무 잡동사니가 많아서. 치워도 티도 안 나는 집이래 본인의 집은. 최근에 안 그래도 안방 제가 정리를 해줬는데 옷 정리를 해줬는데 티가 안 나더라고요. 티가 너무 안 나던데. 그래서 집안이 깨끗해야지 어때? 기운이 돈단 말이야. 운기가. 근데 집에서 어때? 운기가. 안 돈단 말이야. 어지러우니까. 그럼 산란하잖아. 자꾸 나가면. 네네. 그리고 엄마는 어찌 보면 엄마도 쌔빠지게 일만 해. 네 맞아요. 근데 돈이 없어. 맞아요. 일만 하시고 돈은. 맞아요. 엄마는 퍼주는 사주야. 그리고 네. 많이 퍼줘야. 되게 좋아하세요. 퍼주니까. 뭐 만나면 뭐 해주고 일 도와주고 가서 해주고 공짜로 해주고 많이 네, 맞아요. 공짜로도 주고 네 맞아요.
김치 담아봐라 엄마 주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뭐 들어오면은 이제 뭐 시골에서 밤 따오면 밤 다 주고. 그러니까 집안에 남는 건 없어. 오는 건 많은데 다 갖다 주니까 저희는 그게 좋은 거야 엄마한테. 그게 행복인 것 같아요 엄마한테. 그게 낙인데 다른 낙이 없잖아. 일밖에 하는 사람이 없는데. 맞아요. 그거라도 낙을 줘야지. 그리고 주는 행복이 좋대 엄마는. 그건 어쩔 수 없어. 근데 엄마는 내 화장실 너무 좀 미끄러운 것 같아. 화장실이야? 응. 그 신발은 얼마나 됐어? 화장실에 있는 신발. 좀 오래된 것 같아. 바꿔야죠. 응. 왜냐면 낙상이 있으니까 엄마 다음 달, 그 다음 달 좀 조심해. 아, 진짜요? 응. 그 신발 바꿔야 되는데 바로. 응. 그리고 엄마가 자궁이 약한 것 같아. 네, 맞아요. 며칠 전에 병원 갔다 왔어. 응. 만약에 무슨 혹이 있어. 근데 무슨 염증 진단 받았다고. 응. 그래서 관리 잘해야 돼. 안 그러면 이게 퍼진단 말이야, 몸을. 그럼 엄마. 병원도 가봐야 돼. 그거하고 갑상선도 검사하지 마라. 갑상선이요? 자꾸 피곤하단 말이야, 저. 네. 어쨌든 아빠는 음식 관리 좀 잘하래. 아빠요? 왜냐면 아빠 혈압이 이렇게 한 번씩 높을 때 없대. 아빠가 한 번 음식을 드셨다가 쓰러지신 적이 한 번씩은 있어서. 그래서 왜냐면 이 여기서 자꾸 멈춰. 왜냐면 본인의 아빠 쪽은 풍이 있어 잘못하면. 검사를 해서 그런 거를 검사하고 아빠는 그리고 간 검사 좀 했으면 좋겠어. 간이요? 아빠는 근데 얼마 전에도 건강 검진을 받아 왔는데 뭐 전립선도 약하시고 다 약하시긴 한데 자꾸 자기는 괜찮다고. 그래서 술을 좀 드시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드시니까. 왜냐면 눈 보면 알아. 눈이 황달이란 말이야. 얼굴이 새카매지고. 술을 끊으셔야 되겠죠? 덜 먹어야지. 그쵸? 그 짠 음식 덜 먹어야 되고. 짜고 매운 거. 그럼 당 있고 자꾸 그런단 말이야. 혈압 좀 관리를 잘해야지 안 쓰러져. 그리고 아빠 무슨 화물차 끌고 다니는 거 있어? 아니 화물차는 없어. RV 있잖아. SUV. 저희 아빠 승용차 끌고 다니시는데. 승용차 끌고 다니는 남것 운전해주지 말라고 그래. 네네. 그리고 술 먹고 절대 운전 좀 하지 말라고 그래. 술 먹고 운전 안 하시려고 하시긴 하시는데 좀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시려고 하시긴 한데. 왜냐면 그리고 다 깨지 않은 상태에서 아침에, 왜냐면 전날 술을 많이 먹고 네, 아침에 맞아요. 운전을 한단 말이야. 네, 맞아요. 그러다 보면 자꾸 졸아 한 번씩. 그럼 사고 나면 누구 책임이야? 아빠 책임이죠. 응? 그러니까 섣달, 음력 12월 달에 조심 많이 하라고 그래. 음력 12월이요? 응. 그래야지 집안에다가 우환이 없어. 내년 초쯤에. 그리고 본인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움직이면 괜찮아. 본인 사업하러 들어오자마자 그래. 사업 준비하자. 그러니까 준비하는 과정이야 지금이. 저는 이제 제가 원래 꿈이 35 전에는 이제 내 거를 차리자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원래가. 근데 이제 지금 계속 이제 생각이 드는 게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는 거는 지금은 좀 이제 너무 지쳤고 못해. 차라리 내 걸 하자 이 생각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몰라 이제 준비 과정을 만들어놔야지 내 걸 하지. 그니까 이제 뭐 지금 자격증 따놓고 움직여서 하면 된다는 거죠. 그치. 또 궁금한 거 있어? 저는 근데 솔직히 사업은 이제 저는 이제 사업을 원래 계속 하고 싶어 했었던 사람이라서 할 수 있어. 경영할 수 있는 사주니까한테 어딜 가도 솔직히 사업은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근데 준비를 뭐든지 할 수는 있어도 내가 준비 과정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지금 제과제빵도 지금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딱 들으니까 제과제빵을 이제 빨리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더 든 것 같아. 그거랑 이제 로스팅 할 수 있는 뭐 마스터 자격증이라든지 해야지. 그래 놓으면 나중에 내가 커피 맛을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어. 덜 뽑고 더 뽑고 안 뽑고. 그러면 커피는 제가 그래도 좀 오래 일을 했어가지고. 그래서 단맛보다는 또 신맛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네 저도 근데 단맛 신맛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리고 탄맛을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네 맞아요. 좀 이게 맛이.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가 볶아놓기 나름이잖아. 네네 맞아요. 그럼 사람 취향대로. 해주면 되잖아. 네.
맛은 그래도 강사님도 좀 잘 느끼는 편이라고는 하죠. 왜냐면 미각이 되게 잘 감각이 있어서 그래. 되게 그런 쪽은 이제 잘 돼. 잘 돼. 그러니까 제가 직 좋은 거지. 그러니까 장점이야. 직장은 그래도 처음부터 잘못 잡진 않았던 거니까. 그럼 직장에서도 그 첫 장 있는 사람이 네. 잘 일단 잘 가르쳐 준 거야. 승질이 들어오도. 네 맞아요. 승질이 엄청 들어오고. 맞아요. 처음 이제 저 스팀 할 때나 이럴 때도 되게 잘 가르쳐 주고 해가지고. 약간 운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뭔가 배울 적 있는 거는 있어. 나 그걸 잘 배워서 사업적으로 열어봐. 아, 네네. 내년에 좋은 일 있어. 아, 내년 잘 되면 한 번 더. 그러니까. 오겠죠 제가. 그렇지. 내년에 잘 되면 와요. 아, 네 알겠어요. 잘 되면 이제 아마 근처에서 아마 일을 하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일단 나중에 또 저 구할 때 잘 네. 잡을 때쯤 와봐. 아, 네네. 터 잡을 때. 잘 그것도 중요하거든. 위치도 좋고 나랑 또 맞아야 되고. 너무 외곽은 별로라는 거죠? 아, 그리고 지금 본인이 딱 얘기한 데는 너무 수리할 게 너무 많아. 그렇죠.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 들어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천을 벌겠다고 1억을 투자하는 경향이라는 거죠? 되지. 그리고 거기 뺄 때가 문제잖아. 그렇죠. 네. 거기서 누가 들어가서 1억을 두고 거길 들어가겠어. 처음에 들어갈 때야 돈 많이 안 들어가니까 들어갈 수 있겠지. 본인 투자한 금액을 어떻게 뽑을 거냐. 엄마가 그 자리를 이제 저한테 줄 거냐, 이제 저희 이모한테 이제 얘기를 해볼 거냐, 이게 엄마 고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차라리 이모네 두라고. 이모네에서 호프집이나 하라고. 그게 딱 그게 더 나. 호프집으로? 엄마한테 한번 얘기를 해볼게. 그게 딱이야. 근데 되게 일단 그거 고민은 되게 풀린 것 같아요. 사업. 그냥 원하는 게 있잖아. 사람들마다 이런 점집에 올 때 그런 핵심만 한두 가지만 알려주고 나머지는 내가 노력하는 거. 저는 그게 제일 궁금했었으니까. 해결점은 됐죠? 아, 네. 아, 네. 아, 너무 이게 딱 집어주시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 지정을 잘 안 먹거든요, 원래가. 그래도 어쨌든 핵심만 알고 가면 길은 내가 열고 진짜 이제 어떤 사람은 신이 막혀서 조상의 풍파가 막혀서 사주가 너무 안 좋아서 그런데 그런 건 이제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굳이 그런 건 없으니까 괜찮은 거야. 저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터볼 때는 봐야지. 그럼 터볼 때쯤에 한번 해서 그래서 이제 어떤 터냐에 따라서 고사도 지내야 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그때 가봐야지. 일단은 공부해서 얼른 만들어. 아, 네 알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 5-6개월 동안 물론 세 가지를 잘 만들어. 5-6개월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충분하지. 네. 뭐 3개월 시작만 봐봐도 뭐 두 개 충분히 뭐 자리를 따고 하니까. 그럼 엄마도 좋아할 거야. 그렇게 간다면. 일단 근처에서 하는 게 그래도 좋죠. 멀리 안 가. 멀리 가지 말고 아직은. 멀리 안 가는 게 그리고 좋죠. 그리고 잘 봐서 털을 돈을 많이 안 들이고 시작할 수 있는 곳을 처음에 시작하는 게 좋아. 왜? 처음부터 돈을 많이 들여버리면 나중에 권리금 빼기가 어려워. 아, 그 저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제가 만약에 카페를 할 때 개인으로 하는 게 좋아요? 프랜차이즈로 하는 게 좋아요? 개인이 낫지. 개인이 나요? 프랜차이즈 하면 그놈도 죽이 바빠. 그쵸. 컵이니 뭐니 다 거기서 사들여와야 되는데. 고민하는 게 저가 브랜드로 해서 할까 아니면 이렇게 개인으로 해서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주는 게 좋아. 본인 거를. 그러니까 뭐 SNS를 통해서 뭐 한다든지 그리고 이런 인터넷 판매도 많아. 뭐 빵 같은 거나 이런 빵도 그렇고 커피도 그렇고 커피도 저거에서 더치커피 같은 거에서 파는 사람들 많아. 네네. 더치는 내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서 팔아서 이윤 남길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유통기한이 있잖아. 네 유통기한이 있어요. 길어. 너무 짧지는 않아. 네네네. 그냥 여기서 먹는 맛이 덜 변한단 말이야. 거의 막 48시간 거의 2, 3일 안에 먹으면 되니까 그게 더 낫지. 그걸 한 병에 이렇게 돈 많을지 팔아도. 네 맞아요. 아프잖아. 이유는 맞죠. 저 원단값이 이렇게 많아. 솔직히 생각보다 비싼 게 아니라서. 500원, 600원이야. 맞아요. 아니 저 카페에서 일을 많이 해봤는데요. 내가 원래 원가는 솔직히 뭐 1, 200원밖에 안 하니까. 다 해도 500, 600원 안 나가. 네, 맞아요. 시력까지 해도. 그럼. 그래서 물장사가. 잘 맞으니까 해봐. 아 네 감사합니다. 저 굉장히 고민이어가지고. 됐죠?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오시라고 그래요? 네.